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이번에는 110번째 IoT NMRI 프로젝트입니다. 이전에는 요 IoT 사물 인터넷 대신에 알두이노를 썼었죠.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로. 근데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물 인터넷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MR이나 MRI가 뭘 하느냐 하는데, 그거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쓸 때는 요 스레드의 관점에서, 하나의 실행하는 단위죠, 스레드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CPU의 관점에서는 이제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범위가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스레드보다는.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인데, 그거는 이제 웹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NMR 타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배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 스레드나 프로세스나 타스크나 이렇게 막 섞어 쓰기도 하는데, 우리 경우에는 좀 스레드가 제일 기본적인 실행단이고, 그거보다 좀 범위가 큰 프로세스, 거기에 또 모인 거를 타스크 이렇게 쓸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MCU, CPU, 웹, 앱, 요게 다 사물 인터넷에서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콜텍스 기술을 쓰면 한결 좋으니까 그 콜텍스 기술을 조금 더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ARM 콜텍스 A 애플리케이션 원, 요 CPU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ARM Cortex R 리얼타임, 요거는 이제 스케줄링이 아주 정확하다는 얘기죠, 리얼타임. 그 다음에 ARM Cortex M, 요거는 머신, 그러니까 요거는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처음 썼었던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아두이노였었죠. 그리고 CPU로는 라즈베리를 썼었죠, 컴퓨터로. 근데 요 라즈베리는 사실 암 콜텍스 A 기술이었죠, A53이죠. 그리고 암 콜텍스 기술에다가 대표적으로 뭐 카메라를 달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시스템 온 칩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요 라즈베리하고 아두이노를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라즈베리 SoC가 아두이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제어할 수 있게 했었죠. 근데 여기서 아직도 해봐야 될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ADC가 좀더 빠른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 아두이노 대신에 아두이노 우노 대신에 아두이노 듀엘을 썼었죠. ADC가 좀더 빠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요 ARM Cortex M 기술이죠, M3. 그래서 요 암 콜텍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먼저 요암 콜텍스 M에 대해서, 우리가 하던 아두이노 듀엘 콜텍스 M3요, 그거를 잠시만 좀또 세우고, 요 ST4의 보드를 또 해보죠. 이렇게 생겼는데 가격이 아두이노보다 많이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개발창은 아두이노에서는 스케치를 썼지만, 여기서는 ST에서는 이렇게 큐브 MX라는 걸 쓰죠. 그거는 이러한 계층 구조로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계층 구조에서 아주 좋은 게, 요 CMC 드라이버하고 HAR이라는 거죠. Hardware Abstraction Layer인데, 요 CMC는 뭐냐? 여기에 첫자만 딴 거죠. CMCS. 그 CMCS에 관련된 HAR이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전인가? 바로 전에 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칩들을 보면서 봤었죠. 심플 링크라는 이런 칩들인데, 이걸 우리가 쓰려고 생각을 했었죠. 이건 ARM Cortex M4인데, 여기 그때도 보면은 요 HAR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TI 드라이버라는 말이 나왔고, 하여튼 그 HAR에 대한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럼 그 HAR이 뭐냐, 요런 Common Peripheral이다 이거죠. 보통 Peripheral. 그러니까 요 I2C나 SPI 요런 뭐 UART 요런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들이라든지 그 관련된 주변 장치 또는 ADC 같은 거, 뭐 DAC도 될 거고요. 그런 보통 그냥 페리페랄들에 대한 드라이버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앱스트랙션은 HAL, Hardware Abstraction Layer라고 부른다. 요거는 TI사에서 준비한 것 같고, 요건 ST사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 요 CMCS 경우에는 CMCS 라이브러리 직접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CMCS 라이브러리 잠깐 보면은, 구글링 하면은 뭐 CMCS라는 키워드로 찾으면 곧장 여기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 서포팅한 지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또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라는 말이 나오죠. HAR. 여기도 HAR이 나오고, 여기도 HAR이 나오고, 전에 봤던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도 HAR이 나오고. 아주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ST사의 개발보드를 쓰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주변 장치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요 세 덩어리로, 큰 덩어리로 전체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요 MCU에 대해서는, 즉 콜텍스 M에 대해서는 걔까지 얘기가 좀 됐죠. 그래서 이제 CPU 얘기를 할 차례인데, 또는 시스템 온 칩. 요 사실 웹앱이라는 거는 요 CPU에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 SoC에다가. 그래서 요 CPU에 대해서 또는 SoC에 대해서 ARM Cortex 경우에는 좀 보도록 하죠. 요 ARM Cortex의 아키텍처의 어떤 피처를 얘기를 했는데, A하고 R하고 M. 아, 여기서는 요 라스베리 경우에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치해서 썼잖아요. 그리고 요 콜텍스 R이나 M 경우에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리얼타임 OS다 하는 거, 그걸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게, 아, 요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 요 인터럽트가 뭘 하나 하려면 하던 걸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럽트 방식이 요 M의 경우에는, Cortex M 머신 경우에는 Hardware Managed Interrupt라는 게 여기 아주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걸 좀 보고 가야 될 거고. 너무 뭐 너무 뻔해요. 이쪽은 소프트웨어가 인터럽트를 매니저고, 요 경우에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게 요 Cortex 리얼타임의 특징이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관점하고 인터럽트의 관점 두 개를 좀 면밀히 보죠. 아, 물론 이것도
콜텍스 A는 하이 퍼포먼스 쪽이고 우리 컴퓨터처럼 요 콜텍스 M은 요거는 좀 더 기계에 가깝다고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하드웨어스러운 거고 소프트웨어스러운 거를 두 개를 좀 보도록 하죠. 요 소프트웨어는 인스트럭션 세트예요. 그래서 M0, M3, M4 이렇게 일단 예를 들었는데, 물론 M0 이렇게 M3 이렇게 M4가 되겠죠. 인스트럭션 세트가 인스트럭션 세트 아키텍처를 우리가 ISA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좀 하드웨어스러운 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하드웨어 매니지드 인터럽트란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죠.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 하드웨어잖아요. 거기서 Interrupt Request를 한다 이거죠. IRQ.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Interrupt란 말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내가 건너려면 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교차로에서. 그러니까 컴퓨터도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세워야 되겠죠. 어떤 걸. 인터럽트죠, 그게. 그래서, 요, 뭔가 세우는 일을 얘가 하죠. 콜텍스 M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매니지드 인터럽트죠. 인터럽트 리퀘스트 큐. IRQ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세싱 하는 코어. 요거를 뭐, AVR칩 경우에는 이제, CPU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콜텍스 M에 해당하는 건데도 또 CPU로 말 거기 썼거든요. 사실은 ALU죠.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요 ARM사에서는 프로세서 코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용어를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세트는 요 M0는 가장 간단한 거고 즉 제너럴 데이터 프로세싱이죠. 또는 IO만 컨트롤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스트럭션 세트인데 어셈블리를 만드는 거죠. 어셈블러를 가장 간단한 거 여기 보면 뭐 add 같은 거 이거하고 저거하고 두 개 더해라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제너럴 데이터 프로세싱인데 그럼 요 M0 플러스 뭐냐 이건 절전형이에요. 플러스는 M0에 대해서 똑같은데 절전형. 그거에 대해서 M3는 여기까지인데 Advanced Data Process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더하기 말고 뭐 좀 더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한 거 몇 개를 좀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 내에서. 그 다음에 M4, Cortex M4는 DSP네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요 DSP도 아마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먼저 쓴 말 같은데 이게 그냥 보통 명사가 돼버렸죠. 어쨌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요런 인스트럭션 세트 추가된 거 M4에서 그거를 우리가 CMD 인스트럭션 세트 또는 FastMac 인스트럭션 세트라고 부르죠. 요 Mac이라는 거는 멀티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일 거예요.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겁니다. DSP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더 들어간 게 요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거. 요 플로팅 포인트는 옛날 386 시절에서는 요 코프로세서를 따로 팔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CPU 사고 요 플로팅 포인트 할 수 있는 매스 코 프로세서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때 그걸 하나 더 사서 띄워야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콜텍스 M4 기계에 가까운 머신 M4에도 아예 들어가 있어요. 인스트럭션 세트로 386 시절 참 그렇죠. 다음에 요런 말을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 커널이란 말을 얘기할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커널이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중에서 하드웨어에 가장 가까이 나가 있는 최전방, 그걸 우리가 커널이라 그런다고 개념적으로 좀 쉽게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요 CPU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스트럭션, 그 중에서도 I/O에 대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를 거기에 부과하는 거를 커널이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중요한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거를 CPU에 그 인스트럭션을 부과하는 게 커널이다. 물론 그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을 CPU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팅을 하겠죠. 그런 것들은 또 차츰, 전에도 몇 번 봤지만 차츰 하기로 하고요. 방금 전에는 콜텍스의 아키텍처, 또 마이크로 아키텍처, 오늘 이제 특히 M에 대해서 봤었죠. 일종의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거죠. 그리고 인스트럭션 세트 아키텍처 ISA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조금 더 기본적인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스레드하고 프로세스, 이건 전반부터 용어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요 MCU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야 될 건 우리가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에 파이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대변을 하고, CPU에서는 그걸 프로세스라고 부르자.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웹 앱에서는 그걸 타스크라고 부르자. 아주 대표적인 유저 스페이스의 일이잖아요. 유저 스페이스의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요 LMR이 뭘 하나 하는 거, MRI가 뭘 하나 하는 거를 구분 짓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 프로세서 스레드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보죠. 요 프로세스라는 거, CPU에서 프로세스라는 건 한마디로 데이터를 프로그램, 코드가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이 연루가 되겠죠. 뭐 C 파일도 있을 수 있고 파이썬 파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식일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보자고요. 그 중에서 NMR이 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이런 코드 데이터 파일 이런 거로 맞출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스레드라는 건 여기처럼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레지스터 또는 프로그램 카운터 스택 이런 거에 관련된 인스트럭션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NMR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게 스레드는 아닐 거예요. 그게 아주 세부적인 건 아닐 것 같고 상당히 프로세스인데 좀 더 큰 건 우리가 타스크로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 윗부분은 아마도 송신 타스크일 거고 밑에 부분은 수신 타스크고 요 푸리어 트랜스폼은 요 위치를 맨 밑으로 뽑았어요. 요건 아무래도 분석이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송신 쪽, 그 다음에 뒷부분에 수신 쪽 타스크가 요런 각각의 프로세스로 나눠진다. 더 보다 보면은 더 쪼개야 할 때도 있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게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나 또는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CPU나 MCU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건 상당히 사실은 보편적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틀을 잡고 나면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1번째, 2번째 즉 송신 타스크라고 그럴까? 그 중에서 DDS 고주파 소자를 운영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요 거기서 생긴 연속 파형을 여기 펄스하고 섞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요 연속 파형을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스위치. 그리고 더 많은 펄스 시퀀스를 하려면 펄스 프로그래머에서 나오는 파형하고 요 DDSS에서 나온 고주파를 섞어야 되겠죠. 그 프로세스를 적당한 스레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여기는 하드웨어 매니지드 인터럽트가 되는 아주 정확하고 빠른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요 수소 원자거든요. 수소 원자, 즉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양성자는 우리가 프로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고 하는 NMR을 프로톤 NMR 이렇게도 불러요. 수소 NMR이죠. 가장 간단한 갖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요 전자가 높은 궤도에 있다가 툭 떨어져요. 밑으로. 안 떨어지죠?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툭 떨어지면서 빛이 방출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이 하나가 일로 들어오면은 얘가 위로 점프를 하죠.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높은 에너지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원자 모형인데, 이 원자를 자석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기도 자석같이 행동을 하죠. 마치. 그걸 우리가 지리만 효과라고 부르고, 그건 양자 역학적인 효과이죠. 지금 얘네들이 똑바로 안 서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각도를 요 자장, 밖에 있는 자석의 자장, N극에서 S극의 자장과 이렇게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장의 방향하고 요거 자체가 원자의 스핀, 하나의 자석으로 행동할 때 그 스핀의 방향하고 스핀 축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식을 써보면은 토크 같은 거니까 이 두 개 같다 그러고, 여기서 이제 요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앵귤러 모멘트의 비율을 우리가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라고, 전자의 질량하고 전하의 비율이죠. 뭐 그런데 하여튼 차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요 토크, 돌리는 힘이잖아요. 미는 힘은 force F고, 그 이 토크 돌리는 힘이 요렇게 작용하죠. 이게 스핀 M이고 요게 자기장 B니까 M하고 B의 벡터적을 하는 방향으로 돌잖아. 요렇게. 이걸 우리가 그 돌아가는 각 운동의 크기를 E파이 곱하기 주파수죠. 요 우리가 라마 주파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요 두 개를 갖다가 놓고 요거를 집어넣어서 만든 그 식을 그 노벨상 받은 처음에 요 NMR로 중에 한 분이 브로크란 분이 요건 맞을 거야, 이렇게 고전적으로 봐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브로크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원자의 스핀이 움직이는 운동 방정식이죠. 지금 빠른 시간에 하려고 녹화했다가 자꾸 줄이고 이다 보니까 좀 너무 피곤해 가지고 여기서 일단 이번 영상은 좀 중단을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맨 뒤에 부분, 맨 뒤에 부분을 하고 요 나머지는 추가 설명을 다음번에 또 합쳐서 하는 걸로 할게요. 물론 요번에 했던 것들을 더 진전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요게 페이지 21이니까
녹아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이런 거 하나를 좀 도입하고 싶어요. 콜텍스 A하고 콜텍스 M을 합한 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콜텍스 A하고 콜텍스 M을 하나의 코어에 넣는 거죠. 보통 콜텍스 A를 뭐 라즈베리에서 쿼드 코어에서 요 콜텍스 A를 네개 갖다 집어넣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콜텍스 A하고 M을 넣은 칩이 우리가 하나로 ST사에 있더라고요. TI사는 없는 것 같았어요. 빨리 찾아보니까. 근데 코어 여러 가지를 섞을 때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는 경우, 그러니까 라스베리 파이 같은 경우죠. 거기에는 콜텍스 A 코어가 네 개, 쿼드 코어잖아요. 네 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콜텍스 A하고 콜텍스 M 이런 식이죠. 다른 코어가 들어간 거죠. 한칩 안에 그거를 좀 봐야 되겠어요. 일단 이건 시작이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하고 의견 언제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 관점에서 계속 심화시키고 보충하면서 앞으로 나갈게요. 오늘 하다가 다 못했어요. 감사합니다.